법고 창신은 참 좋은 게 창신이에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법고도 고를 법한다는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옛날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는 것. Constancy and change거든요. 지속되면서 바뀌어가는 것. 이게 바꾸려고 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일생을 정말 순수하고 깊이 있게 한 분야를 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체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전시입니다. 현재 한국 공예가 이 옛날의 소재 가지고 또 옛날의 그 재료 가지고 그것을 현대생활에 어떻게 잘 접목시켜서 한국의 공예에 전승되고 있는, 그러니까 전통이 연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한국 그 현대 공예를 소개하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실 속에 있는 광을 이용을 해서 그 인간의 원초적인 감각으로 만들어진 그 형태. 재료의 본질 속에 있는 그 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광택이 있습니다.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여기에 광택이 달리 보이죠.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색채가 있어요. 그 색채가 오방색입니다. 빨강, 노랑, 파랑, 그다음에 검정, 흰색 이렇게 그 오방색을 가지고 이제 저들 작품을 이제 한 거죠. 제작 과정을 하게 되면 한 80개 과정이 넘습니다. 처음에 디자인 과정, 그 다음에 그거 디자인한 것을 가지고 크기를 얼마나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또 재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장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설계 제도를 하고 나면 설계 제도에 따라서 그 크기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그 크기에 맞춰서 이제 형태를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제 제작 과정에서는 작품의 결정, 여기서 형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협체태 칠기에서 성형 제작은 그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성형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칠하기 전에 그 표면을 좀 매끄럽게 하고, 여기에 쓰이는 배는 가재천하고 그 다음에 모시 또는 삼배 이런 거 갖다가 붙이는데, 두께, 이제 태의 두께를 얼만큼 두껍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를 몇 장 붙이고 무슨 천을 붙이느냐, 여기에 딸려 있습니다. 이렇게 배 바르기가 완전히 다 끝마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토해치를 바른 다음에, 그러게 되면 이제 이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긁어내야 되거든요. 빼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면을 고르게 사프질을 해서 그 위에 칠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이 돌칠은 우리나라에서 고유적으로 나오는 온나무에서 생산된 그 수액을 가지고 정제해서 써야 되는데, 오칠 속에 있는, 오칠의 본질 속에 있는 광택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 광을 이렇게 서로 율동적으로 이렇게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무지 중요한 과정입니다.
57이 그렇게 제작 과정이 길고 복잡하지만 57이 나한테 주는 그것은 뜻은 너무나 좀 신비스럽고 또 제가 40년 동안 다뤄봤지만 57이 가지고 있는 심오함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기가 막힌 비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 이것은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려시대 때부터 한지를 만들어 놓은 게 그 보관용. 그 종이에다가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글을 쓰든지 그걸 쓰면은 보관은 보통 1000년 이상 가더라. 2011년도에 제가 그 고려 초대장경 원본을 봤는데 그날이 바로 1000년 되는 날이랍니다. 생산된 그 땅나무를 나수로 채취를 해가지고 솥에다가 물을 붓고 앉혀가지고 밑에 불을 넣어서 하루 전도로 불을 뗍니다. 그거를 나일론 멍석으로 위에 덮은 거를 빗기내고 거기에 있는 딱을 익은 거를 빗기는 작업을 합니다. 손으로 빗깁니다. 손으로 빗긴 거는 피닭이라고 하죠. 그 피닭을 건조를 해서 창고에 재워놨다가 백닭을 만드는 거는 내년 4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전통 한지를 만들려면 이 조선 참딱이 1년 큰 것만 필요합니다. 11월 달부터는 재물 만드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금년 땅 농사 지어서 채취할 쌓는 것과 같이 12월 달까지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이를 만드는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1년에. 이제 그 두드렸던 그 좀 전에 과정 중에서 두드려가지고 닭 섬유를 만들어서 여기 물하고 그다음에 그 풀이라고 하는 황초교라고 하는 종이 풀이 있어요. 그거하고 세 가지를 물하고 세 가지를 혼합해서 물하고 혼합해가지고 종이를 떠내는 겁니다. 이제 그 종이를 뜨게 되면 이 발로, 이 발이라고 하는데 이 대나무로 만든 발 위에 종이가 종이를 뜨게 되면 종이가 올라앉아 있는데 이 그 표, 그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면 종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질한 게 종이를 이제 떠냈거든요. 떠냈다라는 거는 이 대나무로 만든 발로 닭 섬유를 건져 올렸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만든 종이가 지금 이 종입니다.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면 우린 종은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 자연풀을 가지고 종이를 만들기 때문에 풀이 썩어서 종이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종이 만드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수명이 수천 년 가도록 하는 이 전통 한지를 만드는 것은 전부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은 대량 생산은 어렵습니다. 그지 보통 한지는 그지 과학적 기계에 넣어 하면 얼마 안 가는데 지종은 그렇게 오래 간다 그래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할 때는 이제 돈이 없고 없이 살다 보니까 돈이 안 들고 제품 만드는 거는 이 한지뿐입니다. 그래서 이 한지를 오늘날까지 만들어 나오다가 이제 세계에서 알아주고 지 물건을 전부 중요한데 물건을 가져가고 이러니까 지대로 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아 정말 나는 옛날 그대로 했더니 내 종이가 필요한데 쓰는 분들이 많이 찾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는 세계에서 최고 좋은 걸 만들어보자. 우리 둘 부자가.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정말 그 온전히 한지 자체에서 그 빛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매력을 느끼게 된 거는 우리나라 전통 한지를 제대로 알고서부터거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굉장히. 그리고 너무 따뜻하고 색깔도 빛이 굉장히 그게 그 한지인데도 불구하고 빛이 투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지의 가장 큰 매력은 저녁에 달빛에 어떠한 그 그림자가 비춰졌을 때 그 낭만이라든지 뭐 어떠한 그 동양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일생을 두고 제 숙제가 그건 것 같아요. 과제, 숙제, 뭐 그러니까 모던화시키는 작업. 어떤 소재를 만나느냐,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모던화에 시키는 그러한 그 형태는 너무너무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머릿속에서는 이미 쟤를 어떤 식으로 현대화시켜야지 될까라고 계속 좀 돌아가거든요, 머리가.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작업을 하고서는 하고 싶고요. 달처럼 두물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항아리 모양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기원전서부터 있었거든요. 똑같은 모양이에요. 기술이 이제 좋아질수록 장식을 많이 하고 장식적이 되거든. 근데 유독 우리 어떤 도자기만 단순해졌어요. 우리는 벌써 200년, 3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독특한 음악을 만들었는데 현대에 요즘 어떤 세계 그 미니멀 아트의 어떤 사조하고 맥이 상통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 만드는 건 현대적이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성형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 약 2주 정도 하나 준비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건조를 한 일주일 하고 여기 초벌구이를 해야 여기다 유약을 입힐 수 있으니까 두 번 굳는데 한 번은 900도에 굳고 또 두 번째 저쪽 밖에 가마에서 1300도에 굳고 예, 그게 전체 과정이 약 한 달 정도 예, 걸리는 거죠. 장작을 부식하는 이유는 요 독특한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예, 차분하다고 그럴까 또 과정도 재밌는 것 같고 굳이 꼭 전통 가마야만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가스가마도 있고 전기가마도 있고 뭐 자기 어떤 그 작업 방향에 따라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죠. 30년 전인가 20대 후반이죠. 뭐 개인적으로 인사동에서 조선백제 항아리를 봤어요. 아 이게 진짜구나. 아 이게 가장 현대적이고 그래서 완전히 다 모든 걸 거기서 그 바꿨어요. 서양화하다가 그러니까 평면 작업하다가 네. 근데 결국은 뭐 똑같은 작업을 30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구울 때마다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죠. 네? 제가 하는 것은 이제 그 전체적인 칠 작업인데요. 한국의 정서를 뒷받침한 그런 새로운 디자인의 모던함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정 말해서 옛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시킨다. 그것이 온전한 우리 한국의 정서를 담고 또 우리들이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그 현대적인 것.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건 그 정서와 우리의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인의 모던함을 같이 모아가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소목장이 그 백골을 짜주시면 저는 이제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옷을 입히고 그만큼 치장을 해서 아름답게 보이느냐 제일 먼저 이제 생우치를 한번 쫙 먹이게 됩니다. 소창이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으니까 그 구멍을 통과하면서 그 풀에 있던 찌꺼기나 칠에 있던 찌꺼기들이 많이 걸러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풀칠을 칠풀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칠풀을 발랐을 때 나무가 그 칠풀을 칠을 흡수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나무의 칠이 침투가 되어서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좀 거칠은 부분이 있으면 다 마른 다음에 사포로 곱게 치고 조금 두드러진 부분이 있으면 좀 평탄 작업도 하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삼배를 바르게 되는데요. 삼배가 보면은 손으로 짠 거라서 뭐 여러 가지 좀 금붕어깨 같은 것도 좀 있고 손으로 짜면서 생기는 약간 미세한 실털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미리 제거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좀 빳빳하게 풀을 매겨 놓았으니까 빳빳한 상태에서 칠풀을 바르고 삼배를 바르게 되면 거기에 습기가 더해져서 풀에 습기가 더해져서 이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럼 늘어나다 보면 처음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게 되면 부풀부풀부풀하게 붙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그럴까 봐 미리 물을 축여서 널고 놓는 겁니다. 널고 놓고 성질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7%를 바르고 펴주고 또 다시 재확인해서 위에 작은 금보락지라도 하나 더 있는지 보고 그것을 가위로 잘라주고 칼로 잘라내고 해서 그것을 반듯하게 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갔을 때 그 작은 시루라기 하나라도 그것이 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참 미리 자세하게 보고 이제 잘 아주 정성을 들이는 거죠. 정말 정열적으로 시작한 게 31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물러설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내가 여기에 심취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더욱더 노력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하신 그 저희 선생님이 이제 그 김자 태자 희자 쓰시는 분인데 그 덕분에 저도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가 되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제 두 번째 선생님이신 양유전 선생님이 제 이 마음적인 정말 그 뭐라 그러나 우리가 제가 기대는 분이었었어요. 지금도 그분의 그 고마움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때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막 그냥 막 가슴이 막 떨리고 뭉클해지고 목이 미어요. 그건 진실입니다.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조선목수라고도 했는데 이조 때 이조가구라고 하고 그랬는데 이 뼈대를 이렇게 하얗게 만드는 원리를 하얀 나무 가지고 원형을 만드는 걸 백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는 어떤 무늬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자체를 백골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기능 속에도 많은 게 우리나라 전통 그대로의 방법을 활용한 겁니다. 이 물건 자체에는 속과 겉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재질 자체부터서 우리나라의 순수한 그 재질을 가지고 그대로 해서 완벽하게 못 하나 박지 않고 조각칼로 하나하나 깎아서 짜임새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통이라고 하는 거고 기능이 앞, 뒤로 다 돌아가도록 해도 그 수평이 90도 수평이 딱 맞는 겁니다, 현재. 이 디자인 자체가 전통 기법, 전통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재질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작업에 임할 때 그 진실한 마음을 깊은 마음을 갖고 뜻있게 일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뜻 없이 순수한 그 작업의 의식엔 이해긴 마음만 가지고 그 혼을 넣어서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17살 되던 해에 이 일을 배웠습니다. 그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유교사변이 나가지고 집안이 어렵고 피난도 다니고 어렵게 살다가
나무 만지는 데는 가면은 어디 가면 소질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쭉 만져오면서 17살에 임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지금 74살입니다. 50년이 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하면서 다른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내 평생 이 일을 쭉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배우면서 해야 되겠다는 데 심리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채화는 계절에 따라서 그 소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쪽을 뜯어다가 발효를 해서 염색을 하면 이런 쪽빛 염색이 되죠. 1차 염색을 했을 때는 이런 옅은 하늘색 쪽이 되고 두 번, 세 번 거듭하다 보면 이런 짙은 이제 색깔이 나오게 되고요. 색깔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빛깔이 빛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빛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다다미로 두드려서 옛날 어머니도 보면 이제 홍두깨질을 하지 않습니까? 홍두깨질을 수십 번을 해서 두드리면 이런 자연적인 아름다운 은근한 빛이 나옵니다. 천을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꽃을 만들 건가를 정해서 그 꽃 모양대로 이제 이렇게 재단을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이 꽃잎 하나하나가 재단이 돼서 꽃 모양이 되면은 또 인두질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표정을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들고 나면은 모시털을 뽑아서 이렇게 꽃술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꽃가루에 꿀을 묻혀서 이 꽃가루는 오늘은 송화가루에다가 꿀을 묻혀서 그 아교를 섞어서 하면 이렇게 이제 굳어납니다. 꿀만 하면은 여름에 기온이 그거 하면은 녹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꽃에 안에다가 철사나 이런 거를 전혀 쓰지 않는 이유는 이 습기가 차게 되면 녹이 쓰이기 때문에 꼭 대나무를 이렇게 엷게 가라앉는데 이거를 저희가 죽실이라고 그러죠. 대나무로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흘러오는 걸 그대로 우리가 재현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 아름다운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 감각에 맞는 새로운 창작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만이 우리 실내에 갖다 놓아서 그 실내의 서구적인 분위기와 어울릴 수 있는 현대 감각의 작품이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0% 모든 과정을 손으로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재료가 예를 들어서 납이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몸체도 전부 다 밀랍을 조각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자연에서부터 모든 소재가 다 온 정말 자연과 가까운 거의 100% 가까운 것이 한국 재화라고 생각하고
우리 문화라는 게 복원만 하면 역사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원하는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현대적인 감각을 불어넣어서 역사가 점점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궁궐에만 장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책상 위에도 이 꽃을 하나 만들어서 어머니가 꽂아줄 수 있는 그런 생활화된 꽃 예술이 되어야만이 정말 궁중체화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마 어릴 때부터 꽃과 어떤 연인지 모르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꽃을 만드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집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이모부라든지 어머니들이 항상 천 조각을 가지고 꽃을 만들고 이래서 제가 꽃 만드는 걸 놀이로 하면서 자랐거든요. 정말 자연 꽃보다도 더 아름다워서 새와 벌과 인간이 뭐라고 그럴까 속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디자인을 하게 되죠. 디자인에서 본을 뜹니다. 본을 떠서 이제 그거를 이제 톱질을 하죠. 톱날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톱날이 들어가서 오려내야 되는데 톱질을 해서 그거를 다시 이제 종이에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제 그 하지 작업 해놓은 데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그 평평하게 얻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칠을 여러 번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작의 빛깔과 칠 빛깔이 어우러져서 아주 예쁜 그런 작품을 얻을 수가 있죠. 작업대에 앉으면 그 작업 자체에 그냥 정신이 빠져 들어가는 거죠. 예. 특별히 뭐 다른 뭐 방법을 쓰지는 않고요. 그냥 평상시대로 평상시에 이제 몸에 익었던 대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18살, 18살 학교를 많이 못 다녔어요. 자개 장롱 공장을 아는데 거기 가서 기술을 배워봐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기본을 배웠죠, 기본을. 마음속에 그 작품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늘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게 참 예쁜데 작품이라는 걸 어떻게 이겨갖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작품이라는 걸 해볼까. 근데 길을 모르잖아요. 길을 모르는데 그 무형문화재 김태희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거기 가면은 작품만 한대요. 그 상품은 안 만들고 작품만 한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모든 거 다 걷어치우고 선생님한테 쫓아갔죠. 그냥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고 즐기는 것이고, 그냥 보고 즐기는 것이고,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내가 만든 이 작품은 나보다 수명이 길 것이다. 나는 죽고 이 세상을 떠나고 없다 할지라도 이 작품은 세상에 존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이다. 그 보는 사람마다 즐거워하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작품 만들자. 나전칠기라는 그 단어 자체가 칠기의 나전으로 문양을 장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저 나무에다가 오칠을 하고 또 이제 그 나뭇결이 터지지 않게 삼배를 바르고 또 그 위에 오칠을 하고 뜻이 그 황토에다가 생오칠을 섞어서 이제 그 삼배 눈매 오게 하고 다시 1차 바르고 2차 바르고 한 3회 정도 바른 다음에 사실 숫돌로 곱게 갈아내서 이제 매끄럽게 평을 잡은 다음에 이제 오칠을 하는 것이거든요. 나전 문양은 이제 모란 당초 문양을 디자인을 했죠. 그래서 천판, 전면, 옆면까지 가득 어떤 모란 꽃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좀 그 좋은 그 되게 깨끗한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해서 그 문양을 해서 이제 그 장식을 한 다음에 이제 오칠로 마감을 한 거죠. 나전 칠기의 특징은 역시 나전의 그 아름다운 빛이거든요.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정말 보석 같은 그 빛을 이제 오칠에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작품이 나전 칠기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신라 때부터 시작해서 고려 때 그 나전 칠기가 이제 성행을 해서 이제 뭐 중국으로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가기도 했고 그 유물들이 이제 각 나라에 다 흩어져서 이제 그 나라의 국보로 다 지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기법과 재료는 정말 고수화돼 지금 그 문양이나 어떤 형태 디자인은 얼마든지 현대화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어떤 뭐 현대화라고 해서 어떤 뭐 작업의 단순화 또는 능률화 이런 건 아니거든요. 뭐 한 내년이면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해니까 거의 뭐 49년 현재째라고 이제 되는데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그 사실은 이제 어떤 심부름 한 무역회사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 2층에 이제 이 칠기 공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갔는데 이제 포장을 하는데 그 나전의 빛깔이 상당히 아름답고 그 어떤 난초 문양의 어떤 작품이었는데 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이제 스승님을 또 만나 뵈서 그 스승님의 이제 가르침을 충실히 따른 결과 뭐 오늘의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뭐 예, 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과정도 좋지만 거의 다 완성이 돼서 그 작품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바라볼 때 그 행복감은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저거는 물레로 둥글게 만들어서 원통으로 된 것을 원통이 그 약간 그 건조 상태를 거치면은 우리가 두들길 수 있어요. 말하자면 오각의 기둥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위판 붙이고 그 세부에도 신경을 써서 구워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질감을 위해서 역시 도자기라는 흙의 맛을 사람들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텍스처를 의도적으로 텍스처가 다 다른 의자들이 나오고 뭐 이름은 오각 경의 변주 일종의 그 스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자 요건 그 오각형을 할 때 제가 흥미있게 관찰했던 거는 결정체예요. 우리 금강산의 그 해금강에 그 바위 봉우리들 걔네들도 하나의 결정체 같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의자 근데 다 뭐 다섯 개 여섯 개 열 개 이렇게 일련 해서 놓으면서 그것이 변화를 주고 무슨 어떤 디테일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분위기 어떤 공간의 뭐라 그럴까 구성 이런 데 재미를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뭔가 조선조 때 만들었던 기형을 그대로 재현하면은 그게 이제 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는 절대로 전통이 아니고 전통이 되려면 그 조선조 토자의 정신을 어떻게 해석해서 새로이 만들어내느냐, 뱉어내느냐,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그거에서 만들어내느냐, 말하자면 새로운 전통. 가장 내세울 수 있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역시 그 면의 느낌을 살려서 기물을 만든 거. 예를 들면 제 거는 대부분 원에서 시작해서 다 변형을 해서 사각형이 돼서 사람들이 도자기가 이렇게 네모 꼴도 되는구나 하는 처음에 모두 의아심을 가졌는데 그것은 뭐 기법이기 때문에 그랬다기보다 내가 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두들겨서 면을 잡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거기에서의 기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법에서 좀 동떨어져요. 그 필요 이상의 욕심을 안 낸다. 그러니까 그 내가 하는 작업에서 조금씩 변화시켜서 새로운 것이 가능하면은 그것이 좋은 거다. 그러니까 너무 그 기발한 뭐 새로운 이런 거를는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은 좀 욕심을 줄이려고 그래.
입사로 문의를 놓기 위해서는 우선 바탕 작업이 필요하죠. 바탕 작업은 정을 가지고 쪼음질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쌀 밑자의 형태로 해서 아주 촘촘하게 쫓는 거죠. 그래서 쪼음질한 후에 그 은실박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에서는 단지 은선 하나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꽃의 문양을 나타낸다든지 동물의 무늬를 나타낼 때에도 그 형상대로 선을 이용해서 무늬를 새기게 됩니다. 마취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은실을 박아 넣는 것이죠. 그래서 바탕질이 잘 돼 있으면 은실박이가 아주 잘 됩니다. 또 그것이 잘 박혀질 수 있도록 사슴뿔을 도구로 해서 그것을 다시 이제 무늬를 제자리에 잘 안착되도록 박습니다. 또 광쇠로 광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은 무늬를 놓는 은실박이 작업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물의 형태 속에는 감탕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는 작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감탕을 다 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몸통에 은실박이 된 그 자체로 남아 있습니다. 고착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은실을 깨끗하게 벗겨내고 광을 내고 다시 이제 그런 은실박이 마무리 작업에서 했던 것을 같이 보여주면 끝이 나는 겁니다. 조선 5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은 그런 유교적인 그 윤리의 체계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재구가 필요하거든요. 그 재구 중에서도 조용성을 가지면서 그 재래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향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향로는 조선시대의 조형을 그대로 따오면서 그것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죠. 그래서 이번 작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이렇게 보는 중에 서고의 인간문화재라고 쓰여 있는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심코 그거를 들추는 가운데 거기에 입사 기법이 끊어졌다. 네, 이거를 되살리는 자는 우리의 문화를 이어가는데 그 역할을 크게 할 수가 있다. 쓸 거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선조들이 공예품에서 보여줬던 그 아름다움을 오늘날에 되살리고 싶다. 이러한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었죠. 공예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는 전통에 대한 이해, 또 공예가로서 공예품을 만들어 가는 데 기술적인 바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 선조들이 공예품을 통하여서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정서적인
특징이라든지 또 공예적인 조형의 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1차적으로 배워나가야지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공예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아니고 그 기술을 뛰어넘는 정신의 세계를 전통 속에서 찾아서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것을 현대 공예의 방법으로 풀어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이불은 허물을 덮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나 봐요. 뭐 백세를 누려라. 그래서 백조각의 조각을 이제 백일날 아이들한테 입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조각이 많으면 장수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나 봐요. 그리고 색깔이 이제 화려한 거를 덮으면은 어떤 생명 이제 그 강한 힘을 준다 뭐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이번에 저게 이태리로 가는 이불인데요. 앞에는 색깔을 좀 강하게 이렇게 모던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봤고요. 뒤는 색깔을 약간 연하게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 할머님이 계속 이제 한복을 많이 하셨어요. 왜 할머님께서요? 어느 날 우리나라 그 조각보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시골에 가면은 그 논두렁이라 그래야 되나? 논두렁이 막 꾸불꾸불 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저기 조각보를 이어놨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고 정말 신기하게 봤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저게 조각보가 있듯이 그 시대에는 그게 맞았는 것 같아요. 그 조각보의 이제 보자기. 그 옛날에 그 보자기는 저는 가방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근데 이제 그럼 이 시대에는 가방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게 현대적인 것도 많이 만들어 봐요. 그 시대에 이런 거를 재밌게 했던 사람이 이 시대에 살았으면 어떤 걸 만들까 그 생각도 하면서 저는 옛날 걸 그대로 만든다든가 그러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이 바느질을 하면서 아 자다가도 아 내일은 무슨 색깔 옆에 저게 파란색 옆에 노랑을 넣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나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뭐 어떤 그래서 그 다음 날 가갖고 막 빨리 가서 이렇게 맞춰보고 색깔 맞춰보고 또 그걸 그만큼 이제 참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아 굉장히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로 계속 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이 바느질을 하면 이 컬러들이 주는 힘인가 하여튼 집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놓으면 또 이제 세상에 온갖 스트레스가 다시 또 몰려오고.
한복 모형하고, 그러니까 여성 한복, 그러니까 치마, 저고리, 그다음에 안에 입는 겹저고리, 뭐 이런 배자, 뭐 이런 것들을 다 조그맣게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남성복도 큰 뭐 두루마기라든지 찰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조그맣게 해서 겹치니까 크고 작고 짧고 길고 좁고 넓고 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선이 나오더라고요. 그 옷과 옷이 겹쳐지면서 나타나는 선과 거기서 일어나는 그 수결 문양이 그 한국의 혼이라 그럴까? 이번에 남자 심의를 꾸맨 그 항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지도 한 20년 된 옷감인데요. 옷감이 주는 그 소박한 맛 그리고 담담한 이런 것을 표현하고자 심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 혼자 조그맣게 해보면서 아, 선생님들 작품을 이렇게 모으면 이 안에 내가 좋아하는 한국적인 선이 다 모이겠구나. 세 번 박는 그 곱슬 바느질로 했고요. 그런 옷이 겹치고 겹쳐져서 이렇게 햇살 아래 섰을 때는 그 아른아른 아롱지는 문양이 사람들 가슴을 막 이렇게 파고들어서 저절로 여운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살리고자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바느질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의 옷이 모이면 뭔가 합쳐진 힘이 나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이게 구울 때마다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좀 신비스럽고 오칠이 가지고 있는 신화함을 그러다 보면 더 내가 여기에 심취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더욱더 노력하는 거예요. 한때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맞고요. 막 가슴이 막 떨리고 부끄러지고 다른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내 평생 이 일을 쭉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내가 배우면서 해야 되겠다는데 나보다 수명이 길 것이다. 그 보는 사람마다 즐거워하고 미래로 갔을 때는 정말 우리가 박물관에서 볼 수 그러면 이제 세계에서 최고 좋은 돌 만들어 보자. 그런 것들을 보면 머릿속에서는 이미 쟤를 어떤 식으로 현대화 시켜야지 될까라고 계속 그런 돌아 너무 그 기발한 뭐 새로운 이런 거를 사실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이모부라든지 어머니들이 항상 천조각을 가지고 꽃을 만들고 이래서 제가 꽃 만드는 걸 놀이로 하면서 자랐거든요. 정말 자연 꽃보다도 더 아름다워서 새와 벌과 인간이 뭐라고 그럴까 썩을 정도로 제가 공예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아니고 그 기술을 뛰어넘는 정신. 아, 내일은 무슨 색깔 옆에 저게 파란색 옆에 노란 바느질을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작품이 선생님들이 간혹 누군가가 오셔갖고 바느질이 참 단아하네요 이러면은 보고 봐주는 사람이 있는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라고.